쏘 여러분 쇼쇼쇼 쏘십니다. 감자튀김을 튀겨 먹고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제대로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통삼겹살을 가져왔습니다. 튀겨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찾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뭐지? 아무리 뒤져도 안 보이길래 설마 하고 냉동실을 열으니까 해동을 시켰어요. 못 살아 내가 아주 그냥. 그냥 통삼겹살은 지난번에 튀겼으니까 고추장 소스를 만들어가지고 발라가지고 통고추장 삼겹살 튀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에는 고추장 발라가지고 못 튀기는 에어프라 이어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북튀기 박튀기 튀기 튀기기 전에 소스 바르러 가자. 여기에 꽂아서 튀겨줄 건데요. 생각보다 짧아요. 오므려볼까? 오 이렇게 오므려서 이 정도 잘라줄게요. 지난번에 왜 칼집을 안 내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은 칼집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징그러운데요, 여러분들? 징그러우니까 여기는 한 번만. 에이, 징그러워. 소스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충 합니다, 여러분들. 고춧가루, 후추, 물엿, 간장, 토마토 물창, 마지막으로 참기름. 이 정도. 한번 맛을 볼게요. 자. 됐다 치자. 소스를 발라줄게요. 아이고 고생이 많다. 여기 뭉쳤네 여기가. 아이고. 여러분 이 상태로 재워놓진 않을게요. 안 졸리대요. 정신 차려. 꼬치에 고추장 삼겹살을 꽂아줍니다. 짠! 반대에다가 빨리 튀겨보자 여러분들! 같이 온 레시피북을 보면은 돼지고기가 있거든요? 모델에 따라서 다른데 이게 제가 산 모델입니다. 200도에서 15분. 근데 과연 이게 15분 만에 되려나? 저는 안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 200도에 30분으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잘 돌아간다. 배에서 꼬르륵 거려요. 잘 튀겨줘. 응? 다 됐다. 열어볼게요. 기름도 진짜 그냥 쏙 빠진 것 같은데 와 이게 뭔가 물이 많은데요? 이거 안 익은 거죠 여러분들? 지난번에 에어프라이어로는 40분 정도? 얘는 30분밖에 안 해줬습니다. 핏물이야 뭐야? 여러분 이거 아직 안 익은 거죠? 뻘개 아직 뻘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이 없긴 해. 이거 흘렸는데 겉에가 타니까 180도로 온도를 낮췄고 다시 30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탄 건 괜찮은데 좀 익자. 응? 다 탔네. 그냥 아주 다 탔어. 아이쿠.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은 1시간 전으로 돌려가지고 조금 낮은 온도에서 튀기면 어땠을까. 여러분들도 아셨겠지만은 저게 바람이 너무 약해요. 장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바람이 약하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덜 말랐어요. 겉에는 닿았어요. 먹어볼게요. 숯불 양념갈비 먹을 때 살짝 타면 맛있잖아요. 너무 탔어요. 농담 반 진담 반이고 약간 타기는 했는데 전혀 이거 에어프라이어에 튀긴 걸로 안 느껴지고 오븐에 구운 것 같아. 되게 맛있다. 전기 그릴 있죠? 전기 그릴. 뭐 그런 데다가 구운 것 같아요. 탄 고추장 맛 나쁘지 않고 얘처럼 막 석탄 같지 않으면은 막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게 더 제 스타일인데요. 저 에어프라이어 때문인지 아니면은 양념을 발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청 촉촉해요. 부드러워. 엄청 부드러워. 진짜 너무 배고팠어요. 튀겨지는 거 기다리는데 힘들었습니다. 맛있어. 겉에 살짝, 아니 살짝 많이 탄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보통 음식에서 쓴맛을 느끼기 어려운데 뭔가 풍미가... 껍데기가 부드러워요. 껍질이 있다는 거를 인지를 못했어요. 지난번에 에어프라이어랑 기름에 튀겼을 때에는 껍질이 되게 공격적이었는데 얘네들은 존재감이 없어요. 여러분 되게 막 탔다고 맛없을 것 같다고 막 생각하죠? 진짜 맛있어요. 보기엔 이래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맛있어요. 저 에어프라이어는 약간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기존의 에어프라이어는 막 빠르게 공기로 익혀가지고 먹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거는 천천히 그런 느낌이에요. 맛이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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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 부분이 많은 데는 많이 써요. 많이 써. 구독자 여러분들, 저 맨날 튀김만 먹는다고 걱정해 주시는데 죄송합니다. 먹을만 해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네. 요거 양념 묻혀가지고 온도 낮게 하면은 안 타나요? 한 몇 도 정도에서 이거를 익히면은 타지 않고 시간은 오래 걸리더라도 맛있게 응? 튀겨 먹을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박사님들. 저 말인가요? 네 여러분, 이렇게 새로 산 대륙의 에어프라이어로 통 고추장 삼겹살을 한번 튀겨 먹어봤는데 일단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촉촉하고 부드럽고 맛있어요. 기존에 쓰던 에어프라이어랑 그 열풍의 세기가 달라가지고 확실히 요 결과물도 느낌이 다르긴 한데 좀 앞으로 여러가지 튀겨보면서 더욱더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추천해 주시고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해요 여러분들. 안녕.